힘들죠. 들어온 지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되게 힘들 텐데, 그래도 참아줬으면 좋겠어. 참으세요. 참고 버티는 거. 되게 괴롭지만 되게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이때쯤 하는 얘기. 탈피. 탈피라는 게 껍질을 벗는 거잖아. 갑각류들이 하는 거. 갑각류들이 탈피를 하기 때문에 생명이 무한대라고 하거든요. 갑각류가 뭐 갑각류 알죠?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 크랩들 뭐 이런 거. 근데 그 갑각류가 딱딱한 껍질을 벗고 탈피를 하고 또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내고 또 딱딱한 껍질을 벗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생명이 탈피만 잘하면 생명이 무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탈피를 하는 과정이 그 폐가 불에 타는 듯한 폐가 불에 타는 듯한 그런 어떤 고통을 겪는데요. 너무너무 아픈 거래, 그 탈피가.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걸 봐도 그렇고 뭐 선생님이 공부를 했던 과거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이런 야, 이건 내 머리의 한계야. 나는 더 이상은 못해 라는 그런 순간이 특히 수학을 하다 보면 내 머리의 어떤 크기와 내가 하려고 하는 수학의 난이도가 딱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아, 이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지금 선대칭 이동과 점대칭 이동에 대한 일반화가 일단은 그첫 번째 고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읽힐 때까지 계속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해준 여기를 반복해서 재생함으로써 읽어질 때까지 계속 봐. 그러면 탈피가 이루어져. 물론 그 갑각류들이 탈피를 하다가 죽기도 한대요. 그러면 생명이 멈춰지는 거야. 근데 탈피라는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고 나면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돼. 크기도 달라지고 새로운 자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부딪혀서 깨고 나를 키워야 돼. 부딪혀서 깨고 내 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타고난 그릇이 이만큼이잖아.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담으려고 해봐.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겠어? 근데 내 한계는 이만큼의 그릇인데, 내 노력으로 그걸 부딪혀서 안될것 같은 걸 깨고 다시 키우고, 깨고 다시 키워서. 작년에 이번에 서울대 경제를 간 친구긴 한데, 네. 그 친구가 선생님이, 그 친구를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 선생님이. 그 친구 얘기를 하기가 조금. 네, 하여튼 그런데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 잘하고 있는 건지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본 너는 한없이 성장을 할 거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수학을 들을 때 자세를 보면, 야, 이 정도, 얘한테도 한계가 있긴 하구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런 개념들 넘어서서 이제 이런 압도적인 개념들을 기출백선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용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게 만들어 주는 개념들은 정말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고 내가 써먹기 쉽지가 않지만 선생님의 감각이 아니라 납득이 되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써먹게 되고 그런 과정을 가장 잘 따라왔던 학생이야. 깨고 다시 큰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너한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 수능이 한참 남았을 때예요. 수능 한 한두 달 남았을 때 다들 힘든 시기에. 너가 계속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참 좋아. 넌 유전적으로 너무 좋은 걸 받았어. 그것에 감사하되, 감사하되, 너가 가지고 있는 성향 중 하나가 그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부리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깨고 더 키우고. 또 부딪히면 깨고 더 키우고. 네가 타고난 것보다 너는 훨씬 좋은 그릇을 만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한계가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그 학생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정말 1년 동안 수업을 듣는 태도와 눈빛을 보면서 그 학생이 수학을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 문과 학생이지만 이과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너는 살면서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네가 그걸 키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겨내고 한계가 없을 거야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PT 선생님한테 가서 본인 태어나서 들은 칭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칭찬을 들었다. 오르세 쌤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 탈피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정말. 지금 갖고 있는 그릇이 원래 요만하든 이만하든 상관없이 탈피는 누구나 어려운 거야. 원래 잘났던 애도, 원래 수학적으로 감각을 좀 타고났던 애도 이건 어려워, 탈피가. 근데 어떤 애들이든 탈피가 반드시 있어. 아무리 수학적 감각을 타고났어도 탈피가 없진 않아. 반드시 있게 돼 있어. 왜냐면
인생이 원래 고행이거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 수험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야, 어떤 수능 만점자도, 어떤 서울대 의대를 간,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간 어떤 학생도 있잖아. 어우, 너무나 수험생활이 편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힘들었지. 이겨내느라 힘들었지. 한 문제를 풀려고 5시간, 6시간 밤이 새어지는지도 모르고 끙끙대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지. 그런 기억이 있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해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과정을 대면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걸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하는 걸 보면, 그러면 당연히 수능 전에 야, 너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갈 거야. 너 서울대 갈 수밖에 없어. 넌 최하 연고대야. 라고 선생님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은 사람에게 반드시 주니까. 고진감래라는 말이잖아. 고통이 다하면 단맛이 오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부딪혀서 고통스러운 걸 이겨낸 학생들에게 주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선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할 때 약 10%는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거 뭐야? 라고 멈춰버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멈추지 말고. 누가 조금 더 일찍 멈추냐, 늦게 멈추냐의 차이는 있어. 누가 조금 더 빨리 부딪히냐, 좀 더 늦게 부딪히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부딪힐 거고, 수험생활 동안 이 수학이. 아니, 이건 IQ가 160이어도 안 돼.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수학이잖아. 어떻게 이걸 쉽게 받아들여? 어떤 머리여도 안 돼. 어려워. 무조건 힘들게 돼 있어. 모든 이들이 부딪히게 돼 있어. 근데 그 부딪히고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 그 어떤 순간에 부딪힌 사람이든 고통스러운 걸 이겨낸 사람에겐 준다. 선생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요만큼은 다른 애들에 비하면 되게 우스운 거 아닐까요? 아니, 똑같은 고통으로 쳐줘. 다행히도. 공평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지 말고 탈피를 잘해서 이겨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점대칭 이동의 본질을 해볼까요?